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차 진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. 바로 현대차가 이 GMP를 기반으로 만든 새 전기차 아이오닉5입니다. 23일 오후 4시 온라인을 통해 첫 공개가 됐는데요. 테슬라 모델Y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블로토 99뉴스에서 아이오닉5와 모델Y를 직접 비교해봤습니다. 첫 번째, 외형상의 차이는 크기에서 나타나는데요. 전장과 전폭, 전고는 모두 테슬라가 크지만 축건은 아이오닉이 11cm가 더 크다고 해요. 쉽게 말해 몸집은 테슬라가 더 큰 대신 내부 공간은 아이오닉5가 더 넓다는 뜻입니다. 원래 현대차가 실내 공간 잘 뽑기로 유명한데 그 저력이 느껴지네요. 반면 순간 출력은 모델Y가 조금 앞선 모습입니다. 롱레인지 기준으로 순간 출력은 아이오닉5가 225마력, 모델Y가 384마력에 달한다고 하는데요. 제로백도 아이오닉5가 5.2초인 반면 모델Y는 4.2초, 퍼포먼스 기준으로 3.7초까지 짧아진다고 합니다. 또 아이오닉5는 후륜 구동 기준 최대 주행거리가 430km인데 모델Y는 최대 511km까지 나온다고 하죠. 출력과 주행거리에선 모델Y가 좀 더 앞섰다는 평이 나오네요. 이번에는 전기차의 핵심이죠. 배터리는 어떻게 다를까요? 니켈 비중을 80%까지 높인 NCM 배터리를 쓰는 건 같지만 모델Y가 아이오닉5보단 배터리 용량이 좀 더 크다고 합니다. 잠깐! 그런데 여기서도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. 바로 배터리 충전 속도인데요. 모델Y가 400V 충전을 지원하는 반면 아이오닉5는 최대 800V의 멀티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18분 만에 무려 80%나 충전이 된다고 하죠. 모델Y가 완충에 75분, 1시간 15분이 걸리는데요. 그래서 아이오닉5의 빠른 충전이 호평을 얻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. 또 아이오닉5는 차량의 전기를 외부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V2L 기능도 접목됐다고 해요. 축간 거리도 넓은 데다가 전기도 끌어다 쓸 수 있다니 차박을 좋아하시는 트렌디한 감성의 분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일 듯하네요.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. 테슬라는 보급형 SUV 모델로 나온 반면 현대는 세단과 SUV의 중간인 CUV로 출시됐습니다. 또 두 제품 다 저가 모델 기준으로 5천만 원대 가격이긴 한데요. 테슬라 모델Y의 경우 저가 모델이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판매가 중단됐다고 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6천만 원 이하 전기차에서 받을 수 있는 구매 보조금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. 이런 이유로 현대차에서 차질 없이 아이오닉5를 출시하기만 한다면 테슬라 모델Y의 맞대결이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. 아이오닉5와 모델Y의 대결,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? 계속해서 블루터와 함께 맞대결의 결과를 함께 지켜봐주세요. 그럼 지금까지 본격 모델Y와 아이오닉5 비교 영상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. 안녕!